더 나아가서 브라질 선수들은 왜 조직력과 팀워크를 중시하는 유럽 축구와는 달리 개인기 위주의 축구 스타일을 갖게 되었을까? 로비뇨! 안녕 형들, 나 말년 호빙뇨야. 축구에서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 드리블러들이 있잖아. 그런데 이 선수들이 아무리 드리블에 뛰어나다고 해도 결국 세계 최고의 드리블러는 항상 브라질 선수들이었던 것 같아. 농구와 100m 육상은 흑인들이 지배하듯이 이 드리블과 개인기만큼은 특유의 리듬과 타고난 유연함으로 항상 브라질 선수들이 압도했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히바우드, 호나우두, 호나우딩뇨, 그리고 나 호빙뇨, 네이마르까지 이어져 오는 브라질산 초특급 드리블러 공격수 계보가 있지? 근데 이들보다 드리블 하나만큼은 더 뛰어났던 선수가 있었다? 네이마르가 나와 호나우딩뇨를 보면서 축구선수의 꿈을 키웠다면, 나와 딩뇨 형은 이 선수를 보면서 축구선수의 꿈을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때 드리블은 그냥 이 선수가 제일 잘했어. 브라질의 원조 드리블러 데니우손에 대해서 오늘 형들이랑 얘기해볼까 해. 데니우손은 18살 한국 나이 고2에 상파울루 FC에서 데뷔전을 치렀어. 데니우손 형은 그 날고기는 브라질 선수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드리블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형 또한 전에 브라질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환상적인 드리블 실력 하나만으로도 브라질 리그를 씹어먹어버렸지. 그의 데뷔해인 94년 미국 월드컵에서 브라질은 우승을 차지했지만, 브라질다운 플레이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우승을 하고도 욕을 먹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혹평을 받았었어. 그런 브라질 사람들에게 데니우손의 출연은 환호와 기대 그 자체였고, 데니우손은 그 어떤 브라질 선수들보다 과거 브라질 선배들의 화려한 플레이와 흡사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옛 브라질 대표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선수였지. 펠레와 함께 브라질의 황금기를 연 5866 월드컵 우승의 주역, 드리블의 아버지, 작은 새 가린샤의 재림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면 그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가지? 데니우손은 프로 데뷔 2년 만인 96 월드컵 예선 때 대표팀에 처음 발탁됐어. 가히 드리블 실력만큼은 정말 역대급이었던 거지. 브라질 특유의 현란함으로 상대방을 농락하는 그의 모습은 브라질 축구 이상을 보는 듯했어. 본격적으로 데니우손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게 97년 프랑스에서 열린 프레 월드컵 때였는데, 94년 월드컵 준우승팀이자 빗장 수비로 유명했던 이탈리아 수비진을 초토화시킨 사건. 그날 데니우손은 유럽 스카우터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고 최고의 주가를 올리기 시작해, 그 후 출전한 97 코파 아메리카 대회의 핵심 멤버로 참가해 브라질의 우승을 이끌었고, 한 살 위인 호나우두 형과 함께 브라질의 최고 유망주로 꼽히고 있었지. 그리고 1년 뒤 98 프랑스 월드컵, 데니우손은 히바우도 호나우두와 함께 브라질의 활발한 공격을 이끌었으나 결승전에서 프랑스의 3대0으로 패하면서 준우승에 만족해야만 했어. 이 결승전에서 좀처럼 풀리지 않던 브라질의 공격이 데니우손이 들어오면서부터 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록 프랑스의 월드컵 우승을 내주긴 했지만 브라질 국민들은 데니우손이라는 한 줄기의 희망을 봤어. 월드컵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데니우손은 그해 3,200만 달러라는 당시 최고 이적료의 스페인의 레알 베티스로 이적을 하게 됐지. 당시 그의 나이 고작 20살, 사람들은 데니우손이 국가대표에서 보여줬던 가능성을 스페인 무대에서 폭발시켜 리그를 정복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는 과도한 기대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 때문인지 부상까지 겹치면서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어. 결국 데니우손은 9900 시즌이 끝나고 브라질 플라멩고로 임대되었고, 베티스는 2부 리그로 추락하는 참사가 벌어졌지. 임대를 다녀온 데니우손은 0102 시즌부터 다시 베티스로 합류했고, 이때부터 그 브라질 사람들이 기대하던 모습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데, 베티스는 곧장 1부 리그로 복귀에 성공했고, 이는 바로 베티스의 녹색 돌풍으로 이어졌어. 당시 베티스의 경기는 화려함 그 자체였어. 양쪽에서 호아킨과 데니우손이 상대방의 사이드를 휘젓고 다니면 경기당 최소 두세 장면씩은 명장면이라고 할 순간들이 연출됐는데, 그런 다이나믹한 팀 컬러는 베티스를 재밌는 축구를 하는 팀으로 한층 끌어올렸었지. 그리고 열린 2002 한일 월드컵, 데니우손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 장면은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거야 형들. 4강 터키전에서 1대0으로 브라질이 앞선 후반 30분쯤 데니우손이 교체로 들어갔어.
일명 시간을 끌려고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기고 있으니까 드리블은 길게 길게 할게 플레이드를 보여줬고 몇 차례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준 후 데니우소는 후반 44분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 상황에서 에라 지금 골이 뭐가 중요하냐 시간이나 끌어야겠다 하면서 코너 플랙으로 터키 수비수 4명을 버스 태워서 데려갔고 기어이 파울까지 이끌어내면서 소중한 2분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 데 성공했지. 그 파울이 난 자리에서 데니우소는 한 번 더 시간을 끌었고 마지막에 수비수를 맞춰 코너킥까지 얻어내면서 또 2분의 시간을 끄는 데 성공했어. 도합 4분의 시간을 끌어주면서 결국 브라질이 우승하는데 엄청난 일조를 하게 되지. 브라질의 우승을 이끈 데니우소는 베티스로 돌아와서도 핵심 멤버로서 리그에서 많은 활약을 펼쳤어. 이 호빅뇨가 데니우손 형의 드리블을 한때 많이 연구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드리블 하는데 중요한 스피드와 순발력은 최상위권으로 깔고 들어갔고 이 형은 수많은 연습과 실험으로 자신만의 확실한 드리블 공식이 한 2만 6천 가지 존재했던 것 같아. 그러기에 언제 어느 상황에서 공을 잡아도 항상 자신감에 차 있었고 각 위치와 상황에 따라 내가 어떻게 해야 수비수들이 속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느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여지껏 수비수를 달고 뛰어왔기 때문에 상황상 크로스를 올리는 척 접는 모션을 하면 얘는 무조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데니우손 형만의 개념이 확실했던 거지. 그러니 웬만한 수비 짬밥으로 데니우손 형한테 덤볐다가는 휙휙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매 순간순간이 우연이 아닌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던 드리블들이었던 거지. 당시 베티스는 왼쪽에 데니우손, 오른쪽에 호아킨이라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양 윙어와 중원에서 끊임없이 볼 배급을 해주던 프리킥의 마술사 마르코스 아순상, 전방에서 득점을 맡은 알폰소까지 비록 우승권의 강팀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강팀들을 위협하며 UEFA에 출전하던 매력적인 축구를 하는 팀으로 유명했지. 그럼 데니우손은 드리블만 세계 최고였냐? 그건 또 아니었어. 드리블 후 감아서 올리는 크로스도 제법 날카로웠고 드리블 후 나가는 패스의 센스도 훌륭했으며 또 드리블 후 날리는 슈팅도 수준급이었지. 또 일단 드리블 후 파울로 얻어낸 프리킥에서도 종종 멋진 프리킥을 구사하면서 드리블 외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선수였는데 전부터 제기되어오던 그의 문제점인 매번 한 타이밍씩 늦는 패스와 슛. 드리블은 정말로 환상적이며 최고였으나 너무 드리블에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다른 뛰어난 재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 그 후에도 계속해서 너무 드리블 그 자체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것 때문에 팀의 공격 템포를 한 타이밍씩 깎아먹으면서 결정적인 기회들도 놓치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만 갔어. 그것이 그에 대한 평가를 깎아먹는 원인이 됐고 전성기 나이에 감독들이 기피하는 전이맨이 된 이유가 돼버렸지. 그럼 데니우소는 왜 이렇게까지 드리블에 집착을 하게 되었을까? 더 나아가서 브라질 선수들은 왜 조직력과 팀워크를 중시하는 유럽 축구와는 달리 개인기 위주의 축구 스타일을 갖게 되었을까? 사실 이 브라질산 공격수들의 개인기 위주 플레이에는 슬픈 사연이 존재해. 1822년 브라질에 독립을 한 지 한참이 지난 1888년에서야 비로소 아프리카계 흑인들에게 노예라는 멍에를 벗겨주고 신분 해방을 시켜주었어. 하지만 그 이후에도 흑인들은 같은 브라질 국민이면서도 백인들이 누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누릴 기회조차 갖지 못했지. 그러다 보니 모든 국민이 종교처럼 열광하는 축구가 그들의 신분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몇 안 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그 결과 축구 경기에 임하는 흑인이나 혼혈의 머릿속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가 먼저 골을 넣어야 한다는 생각이 압도하게 됐지. 내가 골을 넣으면 내 얼굴이 이튿날 언론에 크게 보도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스폰서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몸값 역시 올라갈 것이다. 흑인에 가까운 펠레가 축구를 잘함으로써 체육부 장관까지 할 수 있었고 호마리우 역시 펠레처럼 학력은 형편없지만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어 권력과 명예 그리고 부를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흑인이나 혼혈에게는 신분 상승할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에 브라질 축구는 근본적으로 개인기 위주의 축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결국 데니우소는 05-06 시즌 브로드웨이 임대를 가게 되고 1년 후인 06-07 시즌에는 FA로 풀렸으나 유럽 팀들은 더 이상 그와 계약을 기피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 그때 그의 나이 29살 곧 중동의 알 나스르가 데니우손과 계약을 하여 1년간 뛰고 또 미국의 FC 달라스로 이적하게 됐지. 그 후 계속해서 드리블만 하게 해준다면 어느 팀이든 이적하는 저니맨이 됐고 가는 소속팀마다 헛다리 20번씩 더하고 볼 기본 30초 1분씩 더 끌어가며 행복 축구를 하다가 2010년 현역 은퇴를 선언했어. 세계 어느 리그에나 드리블을 잘하는 뭔가 남미 계열의 윙어 한 명씩은 꼭 있잖아. 그 중에서도 드리블을 제일 잘했던 선수. 고작 연봉 65,000원으로 프로 생활을 시작해 당시 세계 최고 이적료 455억 원을 챙기면서 3년 사이 몸값이 무려 70만 배로 폭등해 가난한 빈민가 출신 축구 선수의 성공기를 이뤄낸 선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드리블로 한때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으나 이 드리블 때문에 말년에는 쓸쓸히 묻혀버린 아쉬운 선수. 하지만 그 어느 누가 데니우손 드리블에 돌을 던질 수 있으랴. 브라질의 원조 드리블러이자 역대 최고 드리블러 데니우손이었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형들이 좋아할 만한 에피소드 가지고 찾아올게. 그럼 우리 모두 트라이.